오늘은 여러 가지 모듬전을 하고 있어요. 여기는 이제 가지를 계란에다가 깻잎하고 묻혀서 전 부친 거고, 이건 토마토 전이에요. 이것은 이제 양파를 이렇게 계란에 묻혀서 전 부친 거예요. 이제 이것은 감자하고 양파하고 깻잎하고 풋고추를 쪽쪽 썰어가지고 지금 전 부친 거예요. 텃밭에서 딴 이런 가지, 오이, 토마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로 재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도 오고 축축할 때 이렇게 전을 부쳐서 밥에 먹고 또 그냥 맨 입으로 먹어도 좋아요. 또 이런 것들은 밥을 비벼 먹을 때 넣으면 영양소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한 30가지 정도 다양한 음식 재료를 섭취해야 된다고 그래요. 근데 밥에다 김치 먹고 뭐 간단한 뭐 후라이, 계란 후라이 하나 이렇게 먹었을 때는 그렇게 30가지 먹기가 힘들죠. 근데 이렇게 계란 후라이 대신에 이렇게 계란을 깨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나는 이런 생산 과일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넣어서 부추도 넣고 감자를 갈아서 넣을 때도 있고 거기에다가 한두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넣어서 또 계란을 여기다 붙였을 때는 단백질이 보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30가지 음식을 충분히 이렇게 한 가지 전으로만 가지고도 다 채울 수 있다고 봐요. 아주 맛도 좋아요. 그리고 영양도 좋고 또 이 생산된 이렇게 아까운 재료들을 섞이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참 오늘 맛있는 전을 부치는 중이에요. 야채 계란전 모음이에요. 특별한 반찬 없어도 여기에다가 김치하고 된장찌개에다가 이 전 먹으면 영양 밸런스는 맞죠. 그리고 이제 토마토도 이제 곁들여서 썰어 넣으면 아주 좋겠어요. 아주 맛있는 전이 완성됐습니다.